시간에는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을 클릭해서 Ctrl A를 누일러가 전체를 선택하여 Delete를 누일러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디어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하여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트랙에 샘플 비디오를 갖다 놓겠습니다. 드래그에 갖다 놓고 2번 트랙에는 구형 TV를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1트랙과 2트랙의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2트랙 길이가 짧죠? 그러면 마우스를 제일 끝에 대면은 좌우 포시가 될지, 이때 마우스 좌측을 꾹 누른 상태에서 1트랙이 있는 끝에 위치까지 맞춥니다. 맞추고, 이런 상태에서 요 길이를 누리려면 동영상, 전체 동영상 보기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시다. 지금 1트랙이 제일 위에 있고, 1트랙의 동영상이 제일 위에 있고, 2트랙에는 지금 구형 TV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형 TV만 보이고, 뒤에 화면엔 동영상 안 보입니다. 왜안 보일까요? 이 파워디렉터에서는 제일 이쪽에 차지한, 제일 밑에 있는 트랙이 만 보이고 댓글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트랙이 일부만 가리시면 일부만 보이고 가린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트랙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험해 봅시다. 자, 3트랙에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갖다 놓으면요, 지금 조금 전에는 구형 TV가 전체를 가렸는데, 조금 전에는요, 이런 상태지요. 이 샘플을 정원을 3번 트랙에 갖다 놓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정원만 표시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가리가 없지요. 이런 현상입니다. 3번 트랙의 클립을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구형 TV 이 트랙에 있는 것을, 자,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마우스를 이렇게 양쪽 기 상단, 이점 있는 위치에 대면은, 이 모서리를 대면은, 이쪽 대각선으로 되고, 요런 곳은 좌우 포시 되죠? 요 점에 점은 좌우 포시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섯 점, 한 개, 두 개, 점 있는 이 밑에 있는 점, 이 점, 또이 점, 이 점, 이 점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대가지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시다. 이건 대각선으로 조정된다. 왜냐면 상단에서. 자, 이거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누른 상태로 쭉 밑을 내려보면 이렇게 조정되죠. 조정되면 뒤에 부분이 보입니다. 1트랙에 있는 게 보이죠. 이걸 다시, 왼쪽 상단 점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각선 표시가 나오는데,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올리면은 테레비가, TV가 가려서 뒷화면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TV 화면 조정을 할 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조정해도 되고요. 또 여기서 상하로 상하 화살 표시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달라지지요. 또 키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또 이쪽에서 됩니다. 이쪽에서 마우스 갖다 대면 좌우 포시가 되는데, 이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래 드래그. 또 주랄럭 하면은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랙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거 나타난 부분 위에는 1트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거를 구형 TV 이거를 위치를 조정 왜 하느냐? 이 화면 부분 한가운데 저 동서남북 십자 포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런 십자 포시가 나타나. 요거를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을 옮기든지 이쪽을 옮기고 싶은 자리로 드래그 그대로 하면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그죠? 또 다른 방법은 각 어슬이에 각 면에 상단, 하단, 좌변, 우변에 자 상단에도 이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동서남북 십자 포시에 나타납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꾹 이래 이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또 우측에서 똑같습니다. 우측에서도 우측 면에 제일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동서남북 사각 포시가 되는데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꾹 누른 상태로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지요.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어서도 똑같습니다. 이어서도 이러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단 제일 가장자리 되면 동서남북 사방 포시가 되는데 이때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막 가운데 갖다 놔서 갖다 놓으면 되고 또이한 가운데 십자 포시는 이걸 해도 되고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쯤에 갖다 놔도 보시다. 다음에는요, 이 1트랙에 있는 비디오 크기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구형 TV와 마찬가지로 1트랙 비디오 클립을 클릭하면은 미리 보기 창에서 선택이 되죠. 선택이 되면 각 상단, 하단, 가장자리에 다이 점이 생깁니다. 이 점을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위에서 상단 왼쪽에서 이러면은 대각선 포시가 날 때,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가 밑으로 쭉 들어가면 작아지고, 여기서 위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커지고, 이런 원리지요. 또, 이 지점에서, 상당 중앙 지점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 포시가 나옵니다. 십자 포시가 나오면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가 밑으로 쭉 내려면 하단 중심점이 기초가 돼가지고 중심점이 돼가 밑으로 쭉 작아지지요. 얼마든지 작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크게 하려면은, 상하 포시가 될 적에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쭉 들이켜 하면 울로 커집니다. 위로 커지지요. 뭐 상하좌우 똑같습니다. 자에서에도 그렇죠. 좌측 중앙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좌우 포시가 되실 적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작아지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커지고, 이렇지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1트랙에 있는 그 비디오를 크기를 조정해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이동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마우스 요래 생겼죠?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거를 위치를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이 미리 보기 창에 한가운데 10십자 포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다 마우스를 대면은 동서남북 10십자 포시가 되어 있지요. 포시가 나서 이때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구형 TV 옮기듯이 갖다 놓은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꾸 마우스를 놓으면은 원자로 오지요. 여기서 또 이쪽 자리에 밑으로 오고 싶다. 그런 것 같으면은 또 여기서 아까 똑같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 십자, 동서남북 십자 포시가 있을 때,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 갖다 놓으면 그대로 갖다 갑니다. 알죠? 자, 그걸 올리죠. 자, 그런데 또한 가지 해봅시다.
요 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TV 매치로 상단에서 이 가장자리 갖다 놔도 이 동서남북 십자포시가 나타나고 왼쪽 가장자리 갖다 놔도 동서남북 십자포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장자리 갖다 놔도 동서남북 십자포시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우측에 갖다 놔도 가장자리 갖다 놔도 동서남북 십자포시가 납니다. 자, 어디든지 십자포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라도 되고요. 예? 그런 뜻입니다. 한가운데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면에서 다할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자, 이렇게 물로 올라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자, 가장자리에서 왼쪽 가장자리에서 왼쪽 마술을 클릭한 상태에서 옮기고자 하는 위치에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